재즈 워십을 담당해 주실 조 순종. 예. 아, 제가 이름 듣고. 우리 좀 없는데 물 좀. 아, 예. 순종. 네. 예, 예. 순종입니다. 네. 네, 어떤 코너가 진행이 될지 소개 좀 해주세요. 네, 이제 아무래도 교회 안에는 이제 이렇게 같이 무리를 지어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고. 아니야, 나는 혼자 하는 게 좋아. 혼자 하기 좋아. 네, 조용히 혼자 피아노 이렇게 꼭 보면 예배 후에 2층 예배실에 작은 예배실에 가면 피아노를 혼자 치고 있는 교회 오빠가 있어요. 내가 그랬어. 나도 완전 내가 그랬으니까. 예, 네, 제가 저 혼자 이제 교회 오빠. 예전에 저는 그런 분들. 그리고 이제 가끔 보면 아, 나 클래식 전공인데 아 저기 이제 요즘 이제 실용음악 전공 하는 그 참 저 틈에 나는 못 끼는데 우리 아 나도 R&B 하고 싶은데 나오는 거 베토벤밖에 없고. 베토벤이 나오면 잘하는 거 아닌가요? 네, 그러니까 건반 자체만의 어떤 그런 매력으로도 충분히 그 장르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. 굉장히 또 기대가 되네요. 예, 그래서 네, 이제 좀 주 대상으로는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. 음악 전공 안 하고 난 이상하게 주님이 나한테 탤런트를 주셨어. 난 들으니까 좀 이 느낌이 표현이 잘 돼. 그런 분들이 있어요. 저거든요. 박수 한 번. 정리가 돼요. 정리가 되는데 결국엔 지자랑이에요. 그렇죠. 제 시간에는 네네. 자존감이 높은 분들이 들어요. 아 그럼요.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.